들어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오랜만에 제가 왔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왔죠.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Hi, 지민 です. Hello, I'm 지민. 여기까지. 오, 마인드. 여러분, 저 왔어요. 제가 지금 스케줄을 하다가 와가지고, 머리가 좀 엄청 좀 떡졌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눌렸나? 네, 좋았습니다. 여기가 조금 밝아 좀 기름졌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좀 느껴온 감이 있죠? 3주 안에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쉬는 날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좀 아팠었어요. 저는 아프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대박. 아, 그때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잠이 왜 이렇게 안 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아빠. 아, 나중에 저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괜찮고요. 네. 자, 오랜만에 왔다고 지금 이 글을 읽는다면 뭐 해주세요 했는데. 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이랑, 이거는 반성.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따, 일단 보자고요. 일단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중에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었나요? 얘기해 주세요. 밥 먹었어요. 내가 보이면 작은 손가락 들어요. 사랑한다면 손을 들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보자. 차돌 된장에 김쌈.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만 먹는 건데.
인도네시아 육군 간호사들을 위한 사랑의 손가락 10불 만들어주세요. 김치 볶음밥 먹었어요. 네, 저 백신 맞고 왔습니다. 치토스랑 와인이요? 치토스의 와인.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저는 아무튼, 술 얘기도 좀 나중에 하고. 청바지에 흰색 티 어울리는 남자. 감사합니다. 세이티, 티아모.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 닭가슴살 먹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차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좀 새로울 것 같아서 왔을 때 이게 살인지 붓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아주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좀안 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게 일은 계속 하는데 저도 약간 뭔가 잃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도 안 빼고 약간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예쁜 지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요. 아 오늘 사랑 곡 듣고 어땠냐고요? 아 그때 여러분들이 엄청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저희 약간 영상 통화하듯이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고 나서 바로 들었는데 계속 돌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또 예쁘고 한데 또 엄청 정성스럽게 노래를 불러주셨다 해야 되나? 노래에 뭔가 마음이 너무 가득가득 담아서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자체가 사랑이던데, 사랑 맞던데요, 사랑. 좋아하는 케이크? 아, 저는 예전에 연습생 때그 조각 케이크 팔잖아요. 뭐 제가 엄청 또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니까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가끔 먹으러 갔었는데 크면서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먹으면서 입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뭐다 음식이지만 좀 군것질을 잘안 하게 되고 과자 잘안 먹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케이크도 군것질이라 보기에는 좀 음식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약간 밥을 먹을 때 먹는 그런 음식들 말고 좀잘안 먹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도 잘안 먹고 무슨 맛을 좋아하냐? 굳이 하나를 먹는다면은 안 먹을래요. 안 먹을 것 같아. 여름에 뭐 했어요? 여름이 또다 갔네요. 여름에 뭐 일을 했죠. 여러분들 보여준 뭐 콘텐츠 촬영하고 광고 찍고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나온 거또 음악 활동하고 하니까 또 올해가 또 거의 다 간다 이제 보고 싶어요.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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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보라합니다 여러분. 보라 한단 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로 보니까 또 되게 실시간으로 이런 보라에 되게 기분이 좋네요. 울었나요? 눈이 빨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침 맞고 제가 하루 종일 자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힘들게 다시 올랐는데 다시 아침으로 가서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너무 그거 이상하게 자서 퇴근하자마자 어제 바로 잠든 거예요. 그리고 한 12시 다 돼서 깨가지고 좀잘못 자가지고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건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빠 무리하지 마요. 저 무리 안 해요. 저 요즘 운동도 하고 있고요. 막 무슨 소리지 이게? 물 마셔서 이거는 그 식도와 기관지와 그 모든 게 이제 약간 겹쳐 있는 그 지점에서 공기와 그 물이 내려가면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상한 났는데 아,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아예 까먹었네. 아, 맞다. 무리하는 게 아니다. 뭐, 제가, 뭐, 막, 벌크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자세가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약간 집에 있으면, 뭐, 우리 RM 형이 많이 알려줘서 알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있다가 잠들고. 그래서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등이 많이 굽었는데, 그거를 펴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랑 뭐, 운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도 좀 들어보고, 가끔 스트레칭 좀 많이 하고.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을 때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할 텐데 좀 운동도 좀 하고 운동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되게 너무 다양하니까 몸에 물이 안 오는 그런 좀 교정이 될수 있는 운동 그 뭔가 내 몸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 이런 자세가 좋은 건 아니지만 운동을 그래도 좀 하니까 제가 평소에 아픈 것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뭐 아프다는 게 이제 계속 아파 보이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다치고 이런 확률이 덜해진다 그렇더라. 근데 이제 뭐 운동을 하면 좋은 거 누구나 아는데 안 하잖아요. 저도 잘안 했고 근데 겪고 나니까 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샴푸만 하고 트리트먼트 안 발랐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샴푸만 하고 후딱 일어났습니다. 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프라인 공연은 무슨 노래로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멤버들도 비슷한 마음이고 글쎄요 한 곡만 뽑으라면 일단 우선
온 공연을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고, 물론 다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온의 그 퍼포먼스와 노래와 그 안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곡이지만, 와,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못 보셨으니까, 막, 이 앞에 앉혀놓고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또 엄청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건또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서 와 브레인 더 페이드 해주고 싶어. 어젯밤에 많이 울. 뭐 아무튼 그렇고 또또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죠. 좀막 그런 곡도 해보고 싶고, 뭐저 예전에 막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노래 불렀었잖아요. 칠 수가 없었어 이런 노래 불러요. 아, 가사 기억이 아예 안 나네. 하우스 오브 이런 노래였는데. No way, no way, no way. 그리고 뭐, 본싱어는 몰라. 지금 부르면 또 울려나? 다들? 저도 그렇고. 본싱어 부를 때그 가사 내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무대를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본싱어 무대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그때 공연할 때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마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는데, 저희끼리 보고 있을 때도 멤버들이 되게 젖어 있는 게 보이고, 뒤로 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아미가 여기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젖어 있어. 그걸 보면은 참 울컥했던 것 같아요. 뭐 본싱어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소우주나 러브유어셀프도 너무 좋아하고, 엄마이셀프였나? 갑자기 헷갈리지.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겠네요.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근데 좀 일단 뭐좀 일단은 이게 뭔 곡을 하든 좀 보면 좋겠네요. 일단 봐야 그거를 하죠. 아, 너무 보고 싶다, 진짜로. 아. 요즘에는 진짜 약간 사는 게 그거 하나 이제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괜찮아지겠지? 한 이맘쯤이면 진짜 한번 보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저번에 막 그랬잖아요. 우리 Permission to Dance 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막 이거 올려주시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잠깐 우울한 인생의 빛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맛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에 아직 한참 어린 아이인 거 알지만, 그랬습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으니까요. 밥은 저 이거 끝나고 먹으면 돼요. 염색.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염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지금 엄청. 여러분은 제가 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했으면 좋겠는 색이라든지 뭐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의견을 한번 주시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그 텀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라. 다 좋아요. 흑발 좋아. 그 자체로 예뻐. 다 예뻐.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핑크색. 흑발이지. 흑발이 많긴 하구나. 아, 물론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했으면 좋겠는 색이 있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아, 왜냐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머리 결이 좋지 않아요. 지금 머리 많이 자란 거 보이시죠? 이만큼 자랐는데 이만큼이 거의 제가 샴푸하면 손이 그냥 샴푸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이거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넘어갈 정도로 상해 있어서 지금은 막 탈색을 하고 예쁜 색깔을 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계속 기르면서 이제 상한 머리도 잘라내 봐야죠.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뭐 했으면 좋겠나 그냥 물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해보고 싶은 색깔이 뭐가 있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알겠어요. 뭐 흑발이나 핑크나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머릿결이 좋고 마음대로 염색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조금,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 탈색을 했는데 아예 노란색보다는 조금 브라운에 가까운 색에서 갈색이랑 아예 흰색 있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막 비슷한 그세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있는 거 하나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제가 시상식 때 했던 머리인데, 제가 보라색 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머리를 보면은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섞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좀 쨍한 핑크색을 머리에 해요. 그리고 살짝 빠졌을 때 보라색을 해요. 그러면은 보라색 군데군데 핑크색이 섞여있는데 나그색그 색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아, 할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올해 안에 내가 염색을 할까요? 지금 이거 머리 일단 상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기르고는 있는데 얼마나 길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길었죠 안본 사이. 머리가 빨리 길어요. 손톱 발톱도 빨리 길고. 두무개지는 걸. 더 위험해 숲에.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아미 여러분들 많네. 뭐. 그러니까 일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뭐, 울고 싶어 라는 글이 많은데, 안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참, 너무 슬프고, 걱정되고, 무력감을 요즘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조금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서로 약간, 방탄이라는 팀이 그렇잖아요. 방탄이라는 팀이, 사실 아미 여러분들이랑 이제 계속 같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전부터 갑자기 뭐 방탄이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아미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랑 계속 같이 있을 때 뭔가 서로 이렇게 너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받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멤버들도 너무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그냥,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그냥 조금 아쉬워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참 이제 지금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참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다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막 많이 못 찾아오고 했던 게, 참 이런 생각도 좀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죠. 이제 잠깐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도 못 보고 공연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시기가 잠깐 온 거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 제가 뭔가 저 여러분들이랑 거짓 감정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괜찮아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뭐, 다음에 내가 차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 안 자고. 그러니까 잠잘 자고. 이렇게 부어있지 않은 정말 예쁜 여러분의 그 지민으로 차에서 한번 도전하겠어. 당당하게 내가,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다. 그거 왔다. 그거 맞아요. 그 벨컨 안 좋지? 네, 안 좋죠. 아, 치웠어. 지금 여기서? 와, 맞추신다고? 안녕하세요. RM. 아, 진짜 또 당근. 운동하는 거야? 당근 마켓 아니고요, 나? 운동하는 거야? 아니, 집에 가려고. 뭐 해야지. 뭘할 거지, 잠. 네. 나올게요! 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세미나 빨리 간다. 메이크업 반 지민 화이팅! 다 풀어서 빨리 간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무슨 새해도 아닌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아래. 네, 아무튼 자주 찾아오겠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댓글 잘 보이고요. 저 손들으라고 하지 말고요.
내 댓글이 머리카락에 재생되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소리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안 좋아할 텐데. 뭐야, 물왜 흘려 계속? 들을 준비 됐나요?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슬프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 어긋나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과를 갔다 왔죠.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왜 일단 갔다 오느냐? 제가 이 이빨이 있잖아요. 이가 있잖아요. 이 밑에 여기 이 정도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부딪혀서 저 이거 한세번 깨졌어요. 이가 계속 깨져. 이게 마이크가 이거 튀어나와 있으니까 마이크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무대 하다가 제가 에!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무대 녹화를 하다가 이가 깨졌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받아버렸진 거예요. 교정 할수 있나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건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튀어나온 이를 좋아하는 거를 몇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자일리톨 갖다나. 그래서 지금 교정을 어차피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아주 마음이 크게 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가 보니까 여기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앞뒤로 여긴 나오고 있고 여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놔두면 더 벌어질 것이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벌어지면은 이제 요 사이가 너무 틈이 생길 텐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틀려 있는 일을 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막먼 훗날까지 길진 않을 것이다. 나도 교정을 할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저의 알찬 포부였습니다. 목표였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만 튀어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계속 박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치과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충치가 있어 본 적이 없고 봐봐요 제가 좀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네 충치도 있어 본 적이 없고 근데 다만 이렇게 이가 이렇게 틀려 있는 거 막 이런데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치과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이 실제로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만 해도 거의 1년 얼마나 안 본 거야? 1년 거의 9개월, 10개월 이렇게 안 보고 있는 2년 다 됐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되게 2년 전에 봤었던 저만큼 되게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괜찮았으면 좋겠고 혹은 더 괜찮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치과도 저는 열심히 다닐 거고 건강할 거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또 열심히 하고 이제 할 거예요. 저 요즘 팩 해요. 팩 일주일에 그래도 5일씩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만났을 때 피부도 좋고 입안 상태도 깨끗하고 머릿결도 조금 괜찮아진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도 아주 지금보다 조금은 다부져져 있고 거기에 살이 또 왕창 찌지 않은 정말 괜찮은 저의 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계획, 이런 플랜들을 짜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미에게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별로 알려주지 않을래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비슷하게 뭐 항상 일정은 지금 요즘 비슷해요. 저는 좀 촬영하고 뭐 집 들어가서 쉬고 다시 촬영하고 쉬고 네. 그게 반복이고 그리고 일 같은 것들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랑 이 직접 만나는 일이 적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나올 일들을 지금 촬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스포요. 스포는 지금 하는 일들은 꽤 오래 뒤에 나오는 일들이다. 적어도 한 2, 3, 4개월의 텀이 있는 일들을 항상 그 전에 녹화를 하고 하죠. 오빠 나 살쪘는데 어떡해요? 살쪄도 돼요. 건강에 칠 정도만 아니면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게 있어요. 똑같이 살이 쪘는데 괜찮아. 살이 쪄도 괜찮은데 이게 건강하게 살찌는 거랑 그냥 이 운동량이 아예 없고 그냥 살이 찌는 거랑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냥 살 좀 쪘는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동생이 그래요. 살 빼셔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 살 쪄도 되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살을 찌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우리 사랑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사랑 여러분들이 들어보라 했으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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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시는 분 줄 알았어요. 아, 회사분이구나. 살 안 해. 저 사랑해요. 한번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 이거는 조금 좀 넘어가고.
push myself your way to never mind. Let's save your fight and we'll fight. Just keep your smile and we'll fight. We see when there's some kind of till the end, you still remember.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제목, 사랑. 저만을 위한 곡. 너무 감사했습니다. 멤버분들이 감사하게 먼저 알려주셔서 멤버분들이 꼭 들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또 이런 거 서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집에서도 듣고 저 메이크업 할 때도 듣고 자주 들었습니다. 예쁜 노래 감사합니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저는. Just by you I am. 가사가 뭐였죠? Love for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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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인 사람이 엄청 많네요. 생일인 사람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my.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공부하러 가실 분들은 공부하러 가시고, 아, 어느새 545만 2164분? 545만 6천, 546만. 와, 아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제 눈앞에 딱 두면 끝도 안 보이겠죠? 아미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죠? 아미 548만 분을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햄버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주셔서 댓글로 남겨주신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지민이요, 나머지 6명에게 인사를 전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콘서트야, 콘서트 얘기가 제일 많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너의 따분한 그 표정, 지루한 발끝.
핸드폰 내려놔 고개 돌릴 생각도 마 날 돌렸어 아닌데 기다렸으면 돼 너의 눈에 나의 손으로 보게 다가가 밤에래 옛날에 녹음할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다가가 밤에래 이렇게 녹음했었어요 다가가 밤에래 이렇게 안 하고 다가가 비밀에 I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필터 막 불러달라 그러죠 배경 필터 지민이를 보면 마음이 그리워진다 마음이 그리워진다 너무 행복했었네 와 약속을 제가 안 들어본 지도 진짜 오랜 것 같아 약속 가사가 뭐였나? 이젠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번씩 와 근데 약속이라는 곡은 뭐라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지금보다도 마음이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가사를 제가 너무 못 쓰기도 하지만 I want you to be your light baby You should be your light 더는 아프지 않게 네가 웃을 수 있게 I want you to be your night baby You could be your night 이 밤이 너에게 솔직할 수 있게 이젠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번씩 혼자라 느껴도 널 버리지는 마 여기 잠깐 멈춰서 새끼손가락 걸고 이제 내게 약속해요 이게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을 진짜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지 않은 시간에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 않는 시간들을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막 하루에 막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느낌 근데 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런 시간들이 반복돼서 나온 곡이 아닌가 사실은 내게 내가 그게 아닌가 봐 이것도 참 어렸을 때 쓴 곡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이리도 소리 났을 때 마주한다 거울 속 나 검은 눈빛 해오는 지만 어디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사랑하는 거야 Let go 저 요즘 혼자 있을 때 그 김진호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요 윤도현 선배님 노래랑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듣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만약에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해외 이제 아미 여러분들 이제 김진호 선배님이랑 윤두현 선배님 뭐 정말 정말 너무 대단한 가수 선배님들이 많은데 꼭 노래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요즘 너무 행복해하면서 맨날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맞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떠들었나봐요. 맨날 우리 브이앱 할 때마다 항상 이랬잖아요. 뇌정지의 시간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지금 내 영상 보고 있으려나? 뭐 하고 계세요? 필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을 때는 차분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뇌정지가 있을 때 이런 거 해줄게요. 와! 행복한 질문. 아, 맞아. 그리고 저 되게 별 보러 가고 싶어요. 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봄보야지 갔을 때죠. 은하솔을 봤을 때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또 이 노래 들었잖아요. 눈을 뜬다. 수많은 별이 맞기 위해 난 더. 네, 별 은하수를 볼 때 그 노래가 진짜 계속 생각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어두워서 얘기는 안 했지만 약간 한 방울 정도 울었어. 별 보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뭔가 대체 그 정도의 감동을 받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아미를 대신하겠어.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 게
show me a reason I should love myself. 아, 어, 어, 이거, 이거 실수. 어,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Oh, I have. 안 몰라요, 여러분. 모른 척 해주세요. 실수. 진짜 실수다, 이거는. 이제 한번 봐줘요. 이거 완전 실수. 실수! 미안해요! 진짜 실수예요. 이렇게 이거 보여주다가. 네, 실수예요. 미안해요. 아예 손가락, 어떤 손가락인지 보이지 않게 해서요.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해. 에헤이. 잠깐 가다 이게 재밌는데 이거. 러브 마이셀프. 아, 댄서였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이 노래 듣고 갈까? 나 약간 뇌정지 안 풀려요. 또 오면 되잖아. 다음에 또 얘기할 거를 또 이렇게 들고 와야지. 나 이제 슬 배도 고파요. 좀 지워졌는데? 눈물이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 나 거울 속 나 그 모든 눈빛 해보는 지워 어쩌면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하자 내가 내린 잣대들은 내 아이들도 엄격하단 건 네 생각에 그동안 너의 예쁜 느껴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라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오는 거야 자양감의 세상 날 멈추려 혹시 되찾았지 마라 나 안 들었네 가슴도 흩어 가지 않는 걸
이걸로 썸네일 해달라야겠다. 이거 없어야 다시. 아 이게 왜요? 네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 한지 1시간이 조금 넘은 이 시간 아미 여러분들이 669만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670만 분이네요. 맞아요. 이제 슬 갈 준비를 하려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정지가 길어지고 있고 아니 뭐 목 안 아파요. 오늘 말하고 이런 스케줄을 하고 왔어가지고 좋은 하수를 올려다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면 되니까요. 아 show you 맞아요. 이제 슬 배도 고프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슬퍼 마십시오. 또 금방 올 거니까요. 또 제가 오기 전에는 다른 멤버들이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하면 좋지? 여러분들 좀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만나면은 뭐 하고 놀지 생각해보고 위버스 올려주세요. 제가 채택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다음에 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죠. 뭐 밥을 먹어도 좋고요. 아 근데 밥 먹으면 나 또 먹다가 트림 나오고 이럴까 봐 걱정이네. 그거 약간 나한테 약간 트라우마 됐어요. 저번에 밥 먹다가 꽉 소리 나가지고 민망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아무튼 그 위버스에 글 올려주시고 제가 보고 고민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빠르네요. 오늘 역시 오늘 하루도 또 지나가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글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 해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 같은 것들도 많이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아들었어요. 얼마만큼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떠한 얘기를 꺼내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그리고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 이 순간 이후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도대체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다시 볼 거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다 서로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줍시다. 맞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조금 자주 만나요. 이렇게 또 올 테니까 오늘은 이만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식사 꼭 챙겨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뭐 살찌면 뭐 어때요? 여러분들 밥 잘 챙겨 드시고 신경 쓰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인증해 주세요. 오늘 볼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엔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재밌었어요. 갈게요. 오늘 거의 700만 아미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예. 오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또 잠을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일찍 자볼게요. 위버스도 들어갈 거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